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일제히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는 클린데이, 클린월드 운동.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구촌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 윌러뷰 운동본부는 매년 5월 22일을 전 세계 클린데이로 정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 클린월드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기 위한 전 세계 클린월드 운동. 전 세계 클린월드 운동은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폭설, 폭우, 가뭄 등 인류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환경재난 문제에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국내 43개 지부, 그리고 전 세계 6개 대륙에서 국제 윌러뷰 운동본부 회원들은 산, 강, 바다, 마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클린월드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명 보존에 반드시 필요한 깨끗한 물. 국제 윌러뷰 운동본부는 하천, 강, 해변을 청소하며 생명이 살아 숨쉬는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 모이신 윌러브유 클린 정화단 모든 분들은 마음속에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구가 깨끗한 환경에서 숨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손길이 우리 그 숨쉬기 힘든 지구를 앞으로 정말 쾌적하고 아주 좋은 환경을 유지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확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 윌러뷰 운동본부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깨우침을 준다고 했을 때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오늘 회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전 국민이, 전 시민이 동참을 해서 지구 환경을 살릴 수 있는데 다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들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등산로를 청소하고 토종 식물의 성장을 막는 외래종 식물을 제거하는 등 산림 정화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내가 사는 지역과 거리를 깨끗하게 가꾸는 거리 정화 활동. 무분별하게 버려진 휴지 조각을 줍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거리 곳곳에서 회원들의 밝은 미소가 빛을 발합니다. 이렇게 가족과 뿐만 아니라 이웃과 우리 회원들과 함께 이렇게 거리정화 이렇게 운동에 참여하다 보니까 정말 감동이 오네요.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말로만 하는 교육보다는 함께 이렇게 현장에서 참여함으로써 앞으로 더 실천할 수 있는 이 지구를 더 이렇게 깨끗하게 함께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삶 교육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만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깨끗한 환경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면 더 나은 미래에 또 이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클린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물, 공기, 지역, 삶을 깨끗하게 가꾸고 보존하여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구슬땀을 흘리는 국제 윌러뷰 회원들. 가족과 이웃이 함께 정화활동에 동참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관악산 딱 들어오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정말 차세대 리더들인데 어린 학생들이 우리 관악구를 깨끗하게 관악산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관악구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라고 이렇게 외치고 또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미래가 밝다. We love you 단체가 이렇게 스스로 내 고향, 내 골목길 치우려고 하는 모습은 아마 시민들에게도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켜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강한 힘을 보여주는 그런 기초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윌러브 국제운동본부 주관하에서 오늘 100여 군데 나라에서 이런 클린데이 운동을 펼치는 것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서 매우 뜻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운동이 범지구적으로 확산되기를 크게 희망을 합니다. 국제 윌러브 운동이 우리 지구를 지키고 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발적 참여를 해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께 또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참 보람 있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축하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클린월드 운동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感谢你们的努力和对我们的支持，我们非常感谢。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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感谢你们的努力和对我们的支持，我们
the mangroves. All I saw was feet in the mangroves and picking up stuff. And I mean, it's incredible. I'm really happy with what we've done. I want to say to all these people who are cleaning up the neighborhood around where I live, you guys clean the world. You guys save the world. Thank you very much. And Middlesex Borough has been absolutely amazing. As you can see, this pile is just unreal. Having all this come together with just such amazing groups has just been out of this world. I admire everyone that we're working with, and we're really grateful. And I think our work speaks for itself. We had a really good day today. So thank you guys.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고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를 꼼꼼히 수거하는 정성스런 손길. 행복한 삶은 깨끗한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이념 아래 지구촌 곳곳을 청소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클리널드 활동은 무관심했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Nous sommes ravis que la Fondation We Love You fasse ce travail. Toute nationalité confondue, toute religion confondue, avec juste une idée en tête et une idée au cœur, c'est rendre Paris beaucoup plus beau et beaucoup plus propre. Merci à eux. Say really thank you and you have really blessed people right behind me and I don't know how you get so many volunteers to come out to do this. Wow. So I want to say thank you. Thank you for having such great people behind you. And just as much as it's a surprise to me to walk up here, actually drive up here and find you all doing this volunteer work, and the amount of debris that you guys pulled up out of our park is unbelievable. You guys, individually, big round of applause to all. We love you. We love you. 인류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생명이 있는 환경. 희망 가득한 삶을 가꾸는 국제 We Love You 운동본부.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우리가 사는 지구는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